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삶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그 해법을 살펴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매일을 책임지는 건강주치 365 문 열었습니다. 전 여러분의 건강 헬퍼 송유빈이고요. 토요일 매주 1시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20세기와 21세기를 통틀어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환 뭔지 아시나요? 그 1위가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성인 7명 중에 1명이 앓고 있을 만큼 흔한 질병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당뇨병에 걸렸을 때 본인이 당뇨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병을 키운다는 사실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당뇨병의 전조 증상부터 발병 이후에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그 관리 방법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또 당뇨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까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꼼꼼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만큼 치료를 한다는 당뇨 탈출법 오늘 확실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 방송을 보시면서 저희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궁금하다 싶은 부분이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전화와 문자로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고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전화번호로 여러분 전화를 주시면 되는데요. 서울 지역 02-3772-9433, 02-3772-9459번 활짝 열어뒀고요. 나는 전화보다는 문자가 편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문자메시지 상담도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3772번으로 궁금한 내용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건강주치의 365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당뇨병의 근본적인 원인부터 치료법까지 정말 좋은 말씀을 들려주실 분을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내분비내과 전문의 최수봉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최수봉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예. 대한민국이 정말 이 대한민국 국민이 천만이 당뇨 시대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뭐 성인 7명 중에 한 명은 이미 당뇨에 걸렸거나 혹은 뭐 당뇨 예비군. 그리고 이대로 쭉 가다 보면은 2030년에는 2명 중에 한 명이 당뇨병에 걸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한국에 지금 뭐 당뇨 대란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불과 50년 전만에도 이 당뇨가 거의 흔치 않은 질환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50년 네. 전이면은 당뇨병은 희귀 질환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많이 오는 병이 아니니까. 네. 근데 50년 동안 우리 한국의 당뇨병 환자가 굉장히 증가해서 자료 그림을 보시면은 나올 건데요. 보면은 굉장히 많이 증가했죠. 실제 임상 상태 우리 같이 환자 보는 사람 보면 옛날에 우리 선배들은 당뇨병을 참 볼 수가 없었는데 네. 지금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그 이유는 사회가 굉장히 발전하고 네. 경제적으로 좋아지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또 영양 상태가 아주 좋아지니까 이렇게 급속하게 증가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보여주시는 자료를 보니까 뭐 1.5%에서 14.4%까지 그래프가 그렇죠. 정말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는데 50년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희귀병인 당뇨병이 이 국민 질환으로 자리를 잡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 예방법과 맞춤 치료법 자세하게 살펴드리고요. 오늘 강의 주제 당뇨에 대해서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이 있으실 때는 언제든지 저희에게 전화나 문자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수봉 교수님께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고요. 저희는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당뇨병이 인슐린 분비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이다라고 이제 조금씩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이제 당뇨병이다 하면 어떤 질환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환자분들이 병을 원인을 잘 알아야 헤매지 않고 잘 할 텐데 네. 아마 비유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한번 산을 올라가다 보니까 나무 하나가 다른 나무 아주 이게 그림의 황화 현상인데요. 네. 아주 좋은데 저 아카시아 나무는 그 나무 전체가 아주 노랗게 벌써 황화돼서 노랗게 물들었다고요. 당을 이걸 이제 수목에서는 황화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네. 저건 영양 부족입니다. 뿌리로부터 영양분이 안 올라오기 때문에 저 전체 나무가 그 연료 부족 때문에 네. 황화 현상이죠. 그런 것이 사람한테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당뇨병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게 왜 당뇨 원인이 뭔지 잘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양분을 우리 몸에서 잘 이용하게 하는 것은
음식만 먹는 것만 되는 게 아니라 그다음 네. 동화호르몬이 인슐린이 나와야 되는데 동화호르몬은 췌장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한번 췌장 혈액관 사진을 보면요. 정상인의 경우에는 췌장에서 인슐린 맞는 세포가 잘 모여서 섬처럼 잘 이루고 있어요. 거기서 건강 인슐린을 필요할 쫙쫙 쏴주는데 네. 당뇨병 환자의 췌장 혈액관 사진 보면 저렇게 다 망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에서 초기 때 유일한 차이는 바로 저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드는 게 큰 기능인데 그 췌장이 망가졌으니까 당뇨병은 췌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거죠. 저것 때문에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 그래서 당뇨병 상태가 되고 이런 합병증 오게 되는 것이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초기에는 당뇨병 환자의 췌장의 변화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결국에는 영양분을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영양분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제 당뇨병이 소리 없이 찾아오는 질환으로 좀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평소에 내가 좀 당뇨병이 아닐까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들이 혹시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원래 잘 되어 있으니까 좀 췌장에서 인슐린이 좀 부족하더라도. 금방 몸이 망가지거나 심하게 결핍이면서 굉장히 나빠지진 않죠. 그래서 네. 인슐린이 좀 부족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다음 물을 많이 먹고 그다음에 다녀 소변으로 포장이 나가면서 물을 끓고 나니까 소변량이 증가하고 네. 또 소변으로 포장이 빠져나가 포장은 우리 몸의 에너지원인데 그 음식으로 들어오는데 많이 나가게 되니까 사용 안 하게 되니까 부족한 거죠. 그래서 다시 가게 음식을 많이 먹게 되고 네. 그러므로써 우리 몸의 체중의 감소가 오는 거죠. 영양분을 못 만들어내니까 영양분은 우리가 영양분이 영양이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체중이 감소하는 경우가 많고 네. 우리가 먹는 것은 포도당에서 우리의 힘으로 받게 되는 건데 인슐린 부족하니까 에너지가 안 만들어지니까 잦은 피로감이 있고 굉장히 피로감이 올 거고 네. 그다음에 우리 몸 자신도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영양 실조 때문에 그래서 눈에 있는 망막이 망가지면 망막증이 와서 파괴되니까 당뇨병성 망막증이 오게 되고 또 당뇨병 신경도 망가지니까 아프고 수축하면서 당뇨병성 신경이 파괴된 신경병증이 오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오게 되는 것이죠. 네. 네. 초기에는 뭐 이렇게 많이 마시고 화장실을 많이 가고 그리고 이제 다식 많이 먹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체중이 감소하는 그렇죠. 이런 이제 이상 현상이 나타나는 거네요. 뭐 피로하기도 하고 예. 이제 이런 전조 증상들이 내 생활 속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면 이제 본인이 혈당 검사를 통해서 내가 당뇨병인지 아닌지 좀 검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예, 당뇨병 기준 이제 정상에는 200 이상은 잘 넘지를 않죠. 그래서 굉장히 비정상적인 혈당치를 왔다. 그러니까 이게 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뇨병인데 뭐부터 그러냐면 공복 혈당치가 126 이상이 되면은 네. 이게 당뇨병의 가능성이 많고 당뇨병이라고 이제 진단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식사를 먹고 식후 한 시간에는 180 이하가 되는 게 정상인데 네. 당뇨병 환자에서는 200 이상. 밀리그램 퍼센트 이상, 식후 2시간도 200 이상 이렇게 되면은 당뇨병으로 진단될 수 있고 치료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되죠. 네. 네. 교수님 여기에서 이제 공복과 식후 1시간, 2시간 혈당이 나와 있는데 이 셋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더라도 당뇨병을 의심해 봐야 되나요? 아니면 세 가지 다 해당이 돼야 되나요? 공복이 120 이상이고 식후 2시간이 200 이상 두 개 합치되면은 확실히 당뇨병이라 그러고 그래서 조금 떨어지면은 이제 당뇨병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네. 예,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뭐 안타깝게도 이제 당뇨의 확진을 받게 된다면 사실 당뇨에 걸리면은 걸리는 것도 문제지만 합병증이 좀 무섭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합병증에 싸울 좀 그런 이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당뇨병에는 왜 이렇게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기게 되는 건가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고 당뇨 환자들한테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잘 알아야 되니까 합병증 알고 우리 몸이 망가지는 거고 영양 실조 현상 때문에 오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당뇨병
왜 오느냐 하면은 네. 우리 음식 먹는 것은 소화시켜서 피 속으로 포장에 들어오게 되고 그것을 인체장에 나온 인슐린 작용에 의해서 우리 몸을 들어가서 우리 몸이 되는 거죠. 네. 힘으로도 만들어지지만 살로도 만들어지죠. 그리고 우리 몸을 유지하는 거예요. 체중을 유지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체장에서 인슐린 정상보다 적게 나온다면은 그걸 이제 동화장이라고 그래요. 우리 몸은 영양분을 우리 몸으로 바꾸는 걸 동화장이라는데 동화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첫째 두 가지는 피 속에 포장이 높아지게 되죠. 네. 사용 안 하니까 네. 소변에 포장 나오니까 아까처럼 단유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소변에 포장 피 속에 포장이 많고 가장 중요한 자기 몸은 연료를 영양을 공급 못 받았죠. 그러니까 살을 만들 수가 없어요. 사실 살을 녹여가지고선 지금 필요한 포장으로 바꿔 쓰니까 살이 녹아내리게 되죠. 그래서 살이 빠지게 되고 또 힘도 빠지지만은 그래서 결국 살이 빠진다는 건 우리 몸 자체가 없어지는 효과죠. 그래서 눈에 있는 이거 저 단백질이 다 망가져가지고선 망막 세포들이 다 죽게 되고 신경 세포도 죽게 되고 또 동맥경화증 이런 합병증이 오게 되는데 그것은 인슐린 부족에 의해서 열량을 우리가 이용하지 못하는 영양을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 때문에 아까 말했던 산 올라가다가 아카시아나무가 파랗게 황화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합병증이 오는 겁니다. 이렇게 좀 과학적으로 잘 이해해야만이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 원인은 동화장이 안 돼서 그런 거죠. 인슐린 부족에서. 네. 네. 결국에는 이제 우리 몸으로 영양분을 넣고는 있지만 다 영양을 우리 몸에서 쓸 수가 없고 다 빠져나가버리기 때문에 황화현상이 나타나는 네. 거다라고 그렇죠, 말씀해 그렇죠.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당뇨병이 방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합병증이 어느 한 곳에 국한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나타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어떤 합병증들이 생길 그렇죠. 수 있나요? 그렇죠. 우리 온몸이 살아가는 건 영양에서 살아가는데 인슐린이 없어지면은 적어지면은 모두 다 영양실조가 오니까 온몸이 다 오게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네. 환자들이 왜 온몸이 다 오느냐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온몸이 다 영양이 다 간 게 되니까 그렇죠. 그것이 안 되는 건 인슐린 때문에 그렇고 네. 아마 이 연구 결과에서 보면은요. 당화혈색소가 6%가 정상인데 7% 정도 높은 거죠. 9, 11, 10까지 올라갈수록 망막증, 신장합병증, 말초신경장애, 미세단백뇨가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혈당이 높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잘 동화시키지 못했다는 그런 증거로서 혈당이 높아지니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당화성 높은 합병증 온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저러한 데이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당이 높다는 것이 인슐린 부족하다는 것과 다른 말이니까요. 합병증 오는 종류를 보게 되면 온몸이 다 망가지니까 눈에 있는 혈관이 망가져서 망막증, 실명하게 되고 치주질환, 이빨이 다 잇몸질환이 심해져서 이빨이 다 빠지게 되고 또 우리 몸의 신경을 온몸에 다 있는데 그것들이 계속 파괴되게 되죠. 그리고 일단 수시가 아프고 뭐 잘 감각도 이상해지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신경합병증이 오게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중풍이 많이 오게 되죠. 뇌혈관 질환, 동맥경화증이 심하게 오니까 그다음에 심장에 들어간 혈관이 망가져서 심장병, 심근경색증, 그다음에 신장합병증이 와가지고 신장도 파괴되는 거죠. 그래서 네. 요독증, 혈액투석하게 되고 발기부전 오고 다리 같은 거는 다 썩는 경우가 많죠. 족구병변이 오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인슐린 부족에 의한 영양실조에서 오는 당뇨합병증들입니다. 네. 네, 네. 당뇨가 정말 그 전신에 영향을 이렇게 지대하게 미치는 만큼 정말로 그렇죠. 이게 좀 집중을 그렇죠. 해서 봐야 하는 질환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영양을 네.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네. 그게 그거 안 되니까 이제 그러니까 의사로서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신체 자신이 영양 실조가 오는 거니까 온몸이 다 오니까 굉장히 중요한 병이죠. 예. 그러네요.
지금 이제 최수봉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이제 당뇨에 대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내용을 담아서 저에게 전화와 문자로 신청을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는 현재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방송을 보시다가 나 이 부분 조금 궁금한데 하는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와 문자로 저희에게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저 02-3772-9433, 02-3772-9459번 열어두고 있고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저희가 상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분의 이 전화를 연결을 해서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설명을 쑥 들어보니요. 당뇨가 진짜 무서운데요. 네. 저는 나름대로 그 식사도 그 건강식으로 잘 하고 막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앞전에 그 병원을 갔더니 그 식전 당뇨가 조금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네. 그래서 예, 당뇨가 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도 걸리는지 네, 쌤 자세한 설명 듣고 싶은데요. 관리를 네. 하고 계시는데도 식전에 네네. 지금 혈당이 높으셔가지고 네네. 왜 내가 이렇게 된 네, 건지 좀 궁금하시다고. 네. 네, 네, 그럼 교수님과 바로 좀 말씀을 연결을 해드려 볼게요. 아, 네네. 아, 근데 그 아, 네, 선생님.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당뇨병은 이제 환자들이 네. 당뇨병을 올바르게 알아야만이 치료를 잘할 수 있죠. 네. 뭐 일반 환자들은 잘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요. 네. 제가 무슨 말하는지. 근데 네. 지금 결론은 뭡니까? 그 열심히 하는데도 몸이 나빠진다? 뭐 그런 네. 얘기입니까? 네, 그리고 또 당뇨병에 걸리면 또 합병증이 유발된다고 하니까요. 엄청 그 아, 그렇죠. 겁이 막 나거든 하거든요. 네.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심하게 네. 그 협박상으로 얘기할 때도 많다는 걸 국민들이 좀 알으셔야 되는데 아마 거기까지는 아,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요. 근데 한 네. 가지 말씀드리면은 관리한다고 그러셨어요. 네. 음식으로서. 네. 뭐라고요? 음식으로서, 네. 이제 좋은 음식을 이렇게, 네. 해서 먹고 하거든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아, 근데 그 좋은 그래도. 음식을 얘기하는 것은 그 식품 회사나 그런 데서 관심이 있겠지. 당뇨병 고치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데요. 아, 그래요? 아, 그렇잖아요. 아, 네네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식만 씨 그 전과 후를 많이 오해하는 당뇨 환자들이 많은데 그건 네. 뭐냐 하면은 혈당이 네. 높은 거는 당뇨병의 증상이고 또 하나 증상은 네. 혈당이 높으면은 우리 몸에서 먹은 에너지가 영양을 네. 사용하지 못했다는 증거로서 나타난 것이죠. 네, 네, 네. 그래서 그건 영양의 종류와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아, 그래요. 아, 그렇지 않습니까? 아, 네, 그러니까 네. 그 뭐 저 아 저 저도 이제 의사로서 굉장히 그 절박하진 않지만은 굉장히 네? 그 뭐 억울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환자분들이 네. 잘못 네. 알아가지고 혈당을 안 올리게 하면은 당뇨병은 낫는다고 생각하는 네. 그런 그렇죠. 경향이 있더라고. 네, 그러죠. 아이고 그러니까 네. 만약에 네. 음식을 먹더라도 좋다는 것이 포도당을 네. 적게 공급하는 음식을 먹으면은 혈당은 떨어지니까 아. 몸에 좋다는 결론인데. 만약 네네.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뇨병은 네. 안 낫는 거죠. 아, 근본적 해결이 안 되는 거니까. 아, 그래서 이게 식이요법은 식품요법도 아니고 네. 무조건 작게 먹으면 영양실조가 더 오는 방법이죠. 아, 그래서 그렇구나. 치료하는 방법이 아니고 치료하는 네. 방법은 췌장기를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치료 방법입니다. 원인 없이는. 아, 네. 그래서 아, 혹간의 치료자들은 당뇨병을 관리하라고 그러는데 의사는 네. 관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병 원인을 없애서 치료하는 사람이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당 의사들 사이에서도. 지금 식전 혈당이 네. 얼마 정도나 나오시나요? 그 깜빡 잊어버렸어요. 아, 잊어버리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높다고 하셨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지만 환자분도 네. 아주 잘 알아가지고 자기 네. 몸을 네.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이런 방송을 통해서 확실히 알아가지고선 네. 그 네. 치료를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상대 환자들은 어렵지만은 이런 방식으로
답이 보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우선은 네. 여기까지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주신 내용으로는 이제 식단 조절을 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식전 혈당이 높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교수님께서 식단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당뇨병 이 원인을 치료를 해야 된다. 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전문의와 잘 상의를 하셔서 치료 잘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의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젊으신 것 같은데 혹시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20대고요. 네. 제가 오늘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요즘에 젊은 당뇨인들이 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저도 친구들도 같이 단음식 같은 디저트를 많이 먹다 보니까 네. 그 젊은 당뇨에 대한 걱정이 좀 되는데 이런 것들이 더 위험한 이유랑 그리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서요. 아,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이 디저트를 많이 먹다 보니까 이 부분이 당뇨의 뭐 유병 원인이 되는가, 발병 원인이 네. 되는가 이런 건 좀 궁금한 것 같아요. 네, 맞으신가요? 네. 네, 그럼 교수님께 한번 대답을 들어볼게요. 뭐 그런 얘기가 뭐 다 100% 맞는 얘기는 아니고 잘 먹으면 건강한 거고 잘 먹는다는 것은 영양을 먹는 거죠. 근데 네. 디저트를 꼭 먹는다고 그래서 나쁠 이유는 없죠. 디저트 잘 먹으면 건강한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당뇨병이라는 게 혈당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운 말이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거에서 더 중요한 건 눈에 안 보이는 체장이 어떻게 인슐린을 만들어내는가를 관심을 바꿔야 되고 겉으로만 봐가지고 혈당이 좀 높아지니까 나쁘다 혹은 나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것은 좀 보면 비과학적이고 좀 심하게 걱정하는 게 되는 거죠. 이런 방송을 통하면 그게 왜 안 맞는가를 알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 체장 기능이 좋은데 디저트 먹는다고 문제될 것은 사실 없죠. 네,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사실 지금 시청자분의 고민이 지금 방송을 보시는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좀 해당이 되는 그 고민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단 거 너무 많이 먹다 보면 당뇨 걸린다 뭐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디저트를 먹으면 내가 당뇨 걸리는 게 아닌가라고 오해를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죠.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 당을 먹어서 당뇨에 걸리는 게 아니라 내 체장 기능이 떨어져서 당뇨 걸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 이게 당뇨에 대한 좀 오해와 진실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 부분 좀 잘 알아가셔서 네, 좀 치료하는데 우리 네. 국민들 생활에 크게 제약 조건이 되는 거죠. 네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이 부분을 이제 저도 오늘 새롭게 알아가고 많은 분들 좀 알아가셔서 당뇨병 관리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을 받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실 때는 저에게 전화나 문자로 상담을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서울 지역 02-3772-9433, 02-3772-9459번 그리고 샵 3772번 문자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본 방송은 건강상식에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으로 방송 중 알려드리는 정보만 을 믿고 치료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하며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제 당뇨병 어떻게 조금 치료를 해볼 수 있는지 치료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가장 많이들 좀 불안한 부분이 바로 당뇨 합병증이겠죠. 그래서 이제 당뇨 합병증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빠르게 자각을 하고 치료에 나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당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치료법 어떤 게 있을까요, 교수님? 네, 이제까지 이제 당뇨를 치료하는 방법으로 의사 선생님이 쓰고 있었던 것은 먹는 약 먹는 거, 경구의 혈당 강화제 네. 그런 방법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인슐린 부족이니까 인슐린을 먹을 수는 없어요. 인슐린 먹으면 다 소화기가 파괴되니까 네. 그래서 주사요법으로 인슐린 주사를 한두 번 이렇게 맞는 그 주사요법도 많이 쓰고 있고 최근에는 좀 더 비과학적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시작을 해서 작은 기계로 인공체장기를 만들어서 인슐린 정상 체장과 똑같이 공급해 있는 방법 등을 많이들 쓰고 있죠. 네,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듣기로 그 당뇨병의 경우에는 뭐 서양인과 좀 한국인의 체질에 따라서 맞게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저희 우리 그 의학의 그 때 서구의 의학이 발전한 것을 한국 의사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심리학 그 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서구인의 체질과 한국인의 체질, 그러니까 체질이 아주 다릅니다. 저기 보면은 이게 1997년도에 세계적인 당뇨 학회지에 나와 있는 논문을 조사해 보면은 네. 그 코리아, 한국이나 홍콩, 우리 아시안이죠. 아시안 사람 보면 바디 매스 인덱스, 신체 질량 지수, 비만도 지수예요. 네. 그게 23인데 반해서 미국 백인이나 미국의 흑인은 27.6, 29.5, 심지어 30, 33 되는 연구자들이 그렇게 상당히 비만한 사람을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국 뭐냐면 서구 사람들은 굉장히 비만도가 높다. 한국 사람은 아주 비만하지 않다 하는 거죠. 그런데 비만한 그래서 그게 어떤 표현이냐면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실제로 이건 큰 문제인데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이 서양과 동양인의 인신 반응을 인신 얼마 나오나 보면은 75g 조수 쪽에 서양인과 동양인을 비교해 보면요. NJT 영어로 정상이고 IJT는 중간 단계고 DM이라는 당뇨병인데 빨간 당뇨병이죠. 네. 어떤 부류로 볼지라도 서양인에 비해서 일본인은 반 이하로 떨어져 있어요. 인신량. 그러니까 서양인은 인신이 많이 나오는 사람에 맞게 개발된 당뇨 치료가 저렇게 떨어진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홍콩 사람한테 적용한다는 것은 이건 비과학적인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형 아시아 특정에 맞춰서 당뇨병도 치료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네. 다르다는 거죠, 원인이. 네. 그러게요. 그래프의 모양이 완전하게 차이가 그렇죠, 날 정도로 그렇죠. 지금 굉장히 다르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네. 동양인들에게는 그럼 우리 동양인들에게 맞는 당뇨 치료법이 조금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선은 이제 세 가지 치료 방법을 살펴주셨는데요. 그중에 인슐린 펌프 치료가 있었어요. 네. 이거는 어떤 원리로 치료를 하는 건가요? 인슐린 펌프 그림을 보시는 게 빠르겠네요. 지금 가운데 초록색 왔다 갔다 크게 상과 개구는 것은 네. 식사 때마다 인슐린 많이 동화작용이 많이 필요하니까 자기체 인슐린 굉장히 많이 늘고 식간을 작게 늘고 또 많이 늘고 적게 늘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원인이든지 췌장이 망가지니까 빨간 것처럼 조그맣게 인슐린 안 나와요. 점점 네. 이것이 당뇨병의 진정 원인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저걸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정상인처럼 나와야 네. 되죠. 인슐린을 그럼 공급하면 되거든요. 안 만드니까. 네. 인슐린 주사기로 인슐린을 피부로 주사하게 되면은 보통은 장시간을 쓰게 되니까 네. 저렇게 돼서 맨 밑에 조금 쓸 땐 저렇게 나오고 하루 종일 인슐린 피 속에 나오는 양이 그다음에 중간은 가운데 중간 그다음 크게는 저렇게 나오죠. 그 중간 그렇게 저 패턴이 맞지가 않아요. 그 중간 걸 보면은 식후에는 인슐린 굉장히 부족한 상태가 되기 쉽고 그리고 고혈당이 될 거고 점심 시간 후에는 인슐린이 아주 적게 나와야 되는데 계속 높게 나오죠. 이게 네. 방광기가 이거 12시간이니까 그래요. 그래가지고 점심 시간 후에 인슐린 너무 많으니까 당연히 저혈당이 오죠. 그래서 인슐린 주사 치료하는 것은 열심히 하려고 해도 식후에는 고혈당이 오고 식전에는 식후 점심 후에는 저혈당 온다고 알아가지고 그렇게 치료하지 말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속효성 인슐린 가지고 그 컴퓨터를 이용해서 패턴을 맞춰주는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하고 네. 점심 때 이렇게 하고 4분 간격을 넣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인슐린 펌프 인공췌장기인데 그걸 보면 어떻게 되냐면 조그만 기계를 한 55g 되는 것으로 안에 그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프로그램 맞게끔 조그만한 바늘이 있어 아주 가는 바늘 찔러도 모르는 바늘로 주사줄을 통해서 그것을 자기 췌장이 일하는 것처럼 패턴을 우리 몸속에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인공췌장기라고 그러는데 네. 인슐린 펌프 그래서 피부로 들어가는 건데 이거는 그 수술을 하는 거는 절대는 아니고 그냥 갖고 다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거 무슨 췌장에다가 줄을 넣느냐 뭐 그런 사람들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건 아니라 피부에 그냥 꽂고 있는 거죠.
아무로 본인이 꽂을 수 있는 건가요? 혼자 꽂고 본인이 또 빼기도 하고. 아 수술처럼 이렇게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본인이 그렇죠. 가지고 다니면서 꽂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훈련을 이제 좀 입원해서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하는 게 네. 인공췌장의 치료죠. 아, 알겠습니다. 네. 인슐린 펌프의 치료는 이제 망가진 췌장의 기능을 정상인의 췌장의 기능인 것처럼 4분마다 인슐린들을 넣어주면서 몸을 정상인의 그래프처럼 유지를 하게 해준다라고 그렇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뭐 24시간 동안 이 인공 펌프만 꽂고 있다면 내 몸의 혈당 관리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겠네요. 그럼요. 옛날 치료보다. 원인이 췌장 기능을 그대로 흉내낸 거니까 자기 췌장이 살아있다고 생각하겠죠. 네. 그렇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니까 네. 그 유명한 연구가 미국에서 29개 당뇨병 센터가 협동해가지고선 720명은 옛날 치료를 하고 720명은 인슐펌프 치료를 했어요. 거기서 그걸 10년 동안 양쪽 그룹을 이게 분리해가지고 치료해봤더니 네.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10년 후에 보니까 혈당치가 저 초록색은 이제 보통 옛날에 인슐린 주사 치료는 네. 혈당치가 식전 식후가 다 높죠. 네. 200 이상 됐어요. 그죠? 그런데 인슐린 펌프 치료하면 그걸 떨어졌잖아요. 왼쪽으로 정상에 됐고 이 사람은 10년 동안 봤더니 당하 혈색소가 인슐린 펌프 치료한 걸 7%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그러나 인신 주사 맞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9% 유지하죠. 네. 2%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에요. 그래가지고 10년 후에 이 환자들에 대한 합병증 예방, 합병증 어떻게 했나 해봤더니 놀랍게도 이 한 경우, 인신 펌프 치료한 경우는 안 치료한 경우에 비해서 10년 후에 보니까 합병증의 세종류가 굉장히 적더라 하는 보고가 돼서 아,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전 세계 의사들이 인슐린 펌프 치료를 많이 하게 되는 계기가 됐죠. 네. 720명을 대상으로 미국에서 10년 동안 추적 검사를 해본 결과 그렇죠. 당화혈색소가 7 정도에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다. 그렇죠. 인슐린 펌프는 안 산 합병증도 굉장히 낮고. 합병증은 60% 이상 감소했고. 아, 60% 이상 감소한 이제 결과가 있었습니다. DCCT라는 연구결과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세밀하게 당뇨병 그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아마 이거 보시죠. 이 환자 51세 여자 환자인데 네. 먹약을 많이 먹다가 먹으니까 치료가 잘 굉장히 안 되는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안 되겠다 싶어서 몸이 좀 나빠지니까 그렇다면은 자기는 인공췌장 치료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나 봐요. 그래서 네. 우리한테 와서 치료를 받는데 보면은 맨 처음에 2015년 보면은 인슐린이 저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똑같은 500kcal를 줬는데도 좀 췌장에서 인슐린 나오게 증가했고 2018년인가 거기 때는 굉장히 많이 증가했죠. 네. 그래서 자기 췌장에서 인슐린이 많이 나온 것이 확인된 거죠.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공췌장에 들어간 인슐린 양은 25단위에서부터 계속해서 증가, 줄어나가죠. 매년마다. 그래서 결국 2016년인가 얘는 자기 체장이 다 회복했으니까 기계도 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체장이 다 회복했으니까 당뇨병 원인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음식도 제대로 먹으면 혈당이 정상화되게 된 경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많은 의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췌장이 다 회복했으니까 당뇨병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아무 치료도 않고 있던 환자죠. 지금 계속해서 그런 상태입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5년부터 2018년 정도까지 한 3년 정도 치료를 받으신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렇죠. 이제 인슐린 펌프를 하면 평생 내 몸에 가지고 다니는 건 줄 알았는데 정상적으로 또 췌장의 기능이 돌아오게끔 만들어서 그렇죠. 치료를 받는 거네요. 그럼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51세 환자분의 사례와 함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지금 보여드린 사례는 예후가 좋은 사례고요. 환자들의 나이라든가 평소의 질환이라든가 이런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유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치료 전에 인슐린 펌프를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더라도 사용법을 좀 숙지를 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네.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이게 이제... 제가 웃는 이유는 뭐냐면 네. 의사 환자들이 의사만큼 의사의 마음을 좀 잘 알고 알아야 되는데 한국의 국민들이
그렇게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네. 거 많아요. 그래서 어떤 점이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죠. 그 어떤 점이냐면 그냥 혈당만 조절하면 잘 된다. 그래서 혈당의 원인이 탄수화물이나 영양실이니까 영양을 그 그런 거 있잖아요. 소화 안 되는 거, 네. 현미나 이런 거 먹으면 좋다. 뭐 이상한 얘기들이 많아요. 그건 영양실조가 더 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좀 의학 지식이 좀 없어서 그래서 인시범부 치료학에서는 당뇨병에서 굉장히 잘 알아야 되고 그 잘 알아야 되고 과학 교육을 시켜야 될 정도예요. 그래서 그 정도 돼야만이 인시범부도 잘하고 치료가 성공하는 거죠. 그래서 인시범부 달려면은 한 일주일에 2주 동안 전문 의사에 의해서 네. 한국에도 어느 의사들이 다 알지 못합니다. 인시펌프 치료 방법을 몰라요. 네.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잘하는 데 가서 인시펌프 치료를 해야만이 되는 거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 네.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교육시키고 있으니까 환자도 교육시키고 그래도 좀 다르죠. 입원해서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냥. 뭐 약 먹지 약만 먹는다 그런 건 아주 다른 거 치르니까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식사도 무조건 작게 먹어 혈당 떨어지는 게 아니라 몸을 건강해서 충분히 영양을 먹어서 혈당이 올라가는 음식을 먹어서 그것이 정상화되도록 췌장을 회복시켜 가는 거야 되는데 그런 것도 이때까지 너무나 많은 의사들이 또 그 환자들이 혈당만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걸 잘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맞아요. 교육을 꼭 시켜야 되는 거예요. 네. 여기 필요합니다. 단순히 지금 이제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한 뭐 식이요법이 아니라 췌장의 그렇죠.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그렇죠. 중요하다라고 그렇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예. 방송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교수님께 이제 또 반갑게 이렇게 또 나오시다 보니까 전화가 아하. 굉장히 많이 걸려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빠르게 이제 시청자분의 전화를 만나고 또 문자까지 이어서 상담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아, 저도요, 약을 먹고 있는데, 네. 약을 오랫동안 먹어도 자꾸 약만 늘어나고, 이게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식사를 잘 못하니까 영양도 그렇고요. 그렇네요. 뭐, 먹는 게 너무 가리는 게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잘 먹지도 못하고, 또, 잘 못 먹으니까, 힘도 없고, 뭐, 이렇게 좀, 눈도 그냥 침침해지고 네 그래요 그러시군요. 많이 안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시청자님 지금 나이와 이 약을 드신 지 기간이 어느 정도 되셨을까요? 약 먹은 지는 한 8~9년 됐고요. 6년이요? 9년 정도, 8년 정도 이렇게 됐고요. 네 이제 나이는 한 70대예요. 근데 이렇게 먹어도 그렇고 이제 살 눈에 빠지고 못 먹으니까 그리고 그냥 이렇게 힘들어요. 피곤하고 네. 그래서 들어보니까 이렇게 오래된 사람도 그 지금 뭐 인슐린 펌프인가 다르면 괜찮은지 그래서 네. 전화 드렸어요. 네, 지금 이제 70대시고 계속해서 약을 지속적으로 드시고 계셨는데 이때에도 인슐린 펌프의 치료가 가능한지 이 부분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뭐 가능하죠.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들은 췌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건데 네. 초기 때 조금밖에 안 떨어져 있으니까 괜찮은데 먹약 먹고 이러면은 어떤 보고에 의하면은 굉장히 췌장 기능을 떨어뜨린다고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환자들은 그걸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 환자들이 또 모르는 거예요. 네. 의사 선생님이 안 알려 주니까. 근데 뭐 착한 의사들은 요즘 또 알려 주는 의사도 있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지금 췌장이 약을 다 먹었는데도 몸이 좀 나빠지면 췌장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바꾸면 되죠. 그러니까 나이가 먹었어도 그건 제가 관계 없습니다. 췌장이 대신해줘 인공 췌장이 대신이니까 건강해지죠. 나이 관계 없이 인시범 치료하면 몸을 많이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건 많이 관찰하고 네. 있는 거니까요. 늦게라도 하도 괜찮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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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님 도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말씀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또 많은 분들의 문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시청자분의 문자 만나볼까요? 네, 어떤 문자가 들어와 있을까요?
네, 3542번님의 문자입니다. 당뇨약 먹은 지 23년이 되셨는데 현미를 드시고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당뇨가 더 심해져만 갑니다. 약의 개수도 많아졌어요. 당뇨약, 인슐린 펌프 치료하면서 끊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네요. 계속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현미, 운동, 네. 아, 약 그렇죠. 뭐 이렇게 나왔어요. 아, 그렇죠. 네. 혈당 안 올라가게만 하기 위해서 영양분의 그 가치가 없는 거 계속 먹으니까 영양분 적게 먹죠. 그다음에 먹약 먹으라는 게 췌장을 자극하는 거니까 뭐 이런 얘기하면서 환자들 굉장히 놀랄 것 같은데 보면은 자꾸만 췌장량이 떨어진다는 것은 전 세계 대형적인 놀라운 학술지에서도 그걸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물어보는 것은 지금도 많이 떨어져 있어도 인공체장 치료하면 췌장에도 영양분이 가니까 네. 회복하게 되죠. 그래서 당뇨약을 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펌프 치료 동시에 약을 끊어가는 건가요? 아니면은 펌프로 치료를 한 뒤에 약을 끊는 건가요? 당뇨병을 잘 아는 그 의사들 중에 어떤 의사들은 처음부터 끊어버리고 왜냐하면 혈당만 떨어뜨리지 당뇨병 원인은 점점 나쁘게 한다는 게 확실히 아니까 그 인공췌장 치료만 하는 경우도 많죠. 그럼으로써 먹는 약을 이제 끊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끊고 인슐린 치료하면 대신하니까 췌장 그렇죠. 좋아지는 거죠. 네. 예, 예. 네, 이제 교수님의 답변이 조금 반갑게 희망적으로 들리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쯤에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지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인슐린 펌프 치료를 해서 어떻게 됐는지 그 예후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비교적 조금 좋았던 예후와 함께 설명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네, 네. 네. 이 환자도 먹약을 먹었던데 처음에 들어왔을 때 췌장 기능 보니까 굉장히 떨어져 있죠. 네, 2012년도. 그런데 네, 인슐린 펌프 치료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잘 먹으면서 이제 붙이니까 영양이 잘 들어왔는데 그걸 또 인슐린 펌프로 잘 동화시키니까 온몸이 네. 다 좋아지면서 췌장까지도 좋아지잖아요. 그래가지고서 2014년 저렇게 증가했고 인슐린 만드는 양이 췌장 회복하니까 네. 2017년에 더 크게 증가했죠. 네. 그래서 췌장이 많이 증가한 거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간 인슐린 펌프 들어간 양은 50단위부터 계속 췌장이 좋아지니까 점점 외부에 붙인 인공췌장기는 점점 그 기능을 약화시켜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인슐린을 적게 넣기 시작해요. 그래서 2014년도에는 기계도 띄워도 잘 먹으면서도 영양을 잘 먹으면서 혈당 완전히란 말씀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거의 정상을 유지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예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결국 이 사람은 췌장을 다 회복시키는 치료를 했으니까 다른 치료와 다르거든요. 아무 치료 안 해도 식사 잘 먹고 건강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분이죠. 네, 네, 네. 63세 이제 환자분의 사례로 60유닛에서 거의 뭐 0유닛 가까이 이제 떨어져 있는 그런 이제 그래프를 저희가 봤는데 저희가 보여드리는 사례는 예후가 좋았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환자들 분의 상태라든가 뭐 질환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유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인슐린 펌프 치료가 췌장의 기능을 회복을 시킨다라는 것인데 이것도 역시 그래프와 함께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네, 네. 이거 세계적인 당뇨 치료하는 사람들의 관심은 당뇨병의 원인인 췌장 기능이 떨어진 것을 어떻게 정상체로 만드느냐가 관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2012년도에 유럽 당뇨병 학회에서 저보고선 인슐린 펌프 치료의 전문가라고 그래서 7천 명이 모인 세계 학술대회에 저를 첫 번째로 연전에 나와서 인슐린 펌프 치료의 췌장 기능이 어떻게 되느냐를 발표하게 했습니다. 그게 네. 그 발표문인데요. 보면 750명에 대해서 인슐린 펌프 치료했더니 췌장 기능이 계속 증가하죠. 4년 동안 계속 증가하고 있고 네. 자기 췌장의 기능이 증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혈당이 완전히 정상화되니까 당화혈 색소가 6%대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아프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당뇨병 치료에 아니 어떤 사람들이 그래야 해. 불가리아 당뇨학 회장도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도 당뇨 잘 치료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슐린 펌프 학회가 결성돼 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인슐린 펌프 치료하면은 췌장이 회복한다는 것은 우리 연구뿐만 아니고 전 세계 아주 유수한 연구진들이 유명한 논문에 다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네. 네, 우선은 이제 2010년도 유럽 당뇨병학회에서 발표하신 내용으로 췌장의 기능이 회복이 되면서 당화혈 색소가 떨어진 그래프를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또 인슐린 저항성과 인슐린 민감성 수치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논문도 발표를 하셨어요. 맞아요. 이 부분도 좀 설명 들어볼까요? 네, 그 미국 당뇨병학회 몇 년 전인데 거기서 인슐린을 치료하면은 인슐린 저항성이 어떻게 되느냐, 또 당뇨병이 혈당 올라간 것은 이게 이렇게 그 과학적으로 보면 둘로 설명할 수 있거든요. 인슐린 분비가 떨어져서 혈당이 올라가거나 혹은 동시에 인슐린 작용이 안 돼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제2형 당뇨병에서 인슐린 치료하면은 그 원인이 둘 다 어떻게 되느냐 봤는데 지금 왼쪽 보면은 이게 췌장 검사를 해봤더니 비비만형 당뇨병 경우에는 췌장 기능이 점점 증가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비만형 당뇨병은 이게 그냥 사실 아티팩트 영어로 써서 말하자면 관찰의 잘못된 점이라고도 주장한 사람이 있는데 비만형 경우는 인슐린이 작용 안 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사실 인슐린 작용을 조사해 봤더니 빨간 거죠. 빨간 사람. 오른쪽은 그 인슐린 민감성, 인슐린 저항성의 역수입니다. 그 보면은 점점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비만형이라 할지라도 인슐린 저항성이 없어진다는 것을 세계 당뇨병학회 보고를 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도요. 네. 그래서 인슐린 펌프 치료하면은 당뇨병이 사실 여러 종류의 당뇨병이니까 인슐린 부족하거나 인슐린 많이 나오더라도 그 원인 되는 것은 인슐린 부족도 없어지고 인슐린 저항성도 없어진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을 된 것입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저는 조금 궁금해지는 게 그 인슐린 펌프가 인슐린을 넣어주면서 췌장의 기능을 회복을 시켜주는 건데 그렇죠. 기존에는 우리가 이제 인슐린을 주사제로 치료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슐린을 주사로 넣는 것과 펌프로 넣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은 많은 학자들이나 우리가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 먹약을 먹어서 췌장이 망가졌어요. 인슐린 직접 주사 그래가지고 한 번, 두 번 이렇게 맞게 되면은 환자가 혈당이 정상화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환자분들이 잘 관찰하고 있어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가장 중요한 자기 눈으로 본 거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그것은 1979년도에 연구자에 의하면은 이거 덴마크의 연구자에 의하면은 인슐린 주사 인슐린 펜으로 피부에 넣었을 경우에는 피부에서 피 속으로 흡수되는 차이가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10단위를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인슐린 주사기 넣었어도 플러스 마이너스 50%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혈당치가 굉장히 왔다 갔다 하겠죠. 절대 근데 인공췌장기 경우에는 3% 미만의 차이밖에 없어서 안정적으로 혈당이 조절이 되는 거예요. 인슐린 그런 거죠. 근데 이걸 갖다가 한국에 있는 많은 의사 선생님이 잘 모르시는 것을 제가 발견합니다. 이게 연구 발표에 있는데 그래서 인슐린 펌프 치료가 인슐린 주사 치료보다도 낫는데 그 이유가 똑같은 이유였다 할지라도 아주 다른 거예요. 아주 다른 치료라고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같은 인슐린 주사 치료한 것이 파란색이고 똑같은 인슐린 펌프 치료했을 적에 절단율을 보면은 보드나 뭐 루돌프나 그런 여러 학자들 연구하면은 인슐린 주사 맞을 적에 비해서 인슐린 펌프할 적에 절단율이 훨씬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충분히 안정되게 흡수가 되게 안정되게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절단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이건 보더라도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이 논문뿐 아니라 다른 논문에도 많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슐린 주사에 비해서 이제 이 지금 펌프 혈당기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혈당을 조절하는 그런 결과를 보였다. 방법의 차이지만은.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인슐린을 자동으로 주입을 해주는 이제 인슐린 펌프 이게 그동안 내가 당뇨를 알아왔던 기간이라든가 뭐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치료 기간도 달라지는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뇨병은 서서히 망가지는 병이라는 걸 아시면 되는데. 병에 따른 췌장기의 회복을 보면은요, 맨 위에가 1년에서 5년 사이고, 1년 이하고, 1년 5년, 5년 10년, 10년 이상. 먹약 먹은 기간이 짧은 것까지 긴 사람들을 해가지고 인슐린 펌프 치료를 했더니,
당뇨병 원인이 중요한 게 췌장에서 인슐린 나오는 양인데 그 양을 보면은 초기 때 할수록 훨씬 빨리 회복을 하죠. 위로 갈수록 많이 회복하니까 그래서 네. 초기 하는 게 좋겠다. 더 회복을 잘한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고 그건 많은 논문들이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그래서 이게 세계적인 유명한 논문에 우리가 발표한 건데 보면은 1년 이내 온 사람과 저 10년 이상 된 사람 그렇죠? 2년, 5년, 6년, 10년, 11년, 15년, 10년 이상 당뇨병 앓았던 사람에서 그 그룹을 모아서 인지폼 치료했더니 1년 후에 췌장에 회복해서 아무 치료도 안 하게 된 상태가 빨간 겁니다. 훨씬 더 많이 오죠, 초기 때. 네. 그래서 초기 때 할수록 췌장이 망가지면 빨리 할수록 훨씬 췌장이 잘 회복한다. 네. 췌장 회복한 게 좋은 거니까 네. 그 얘기를 발표를 했죠. 결국에는 그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그렇죠, 모든 병에서 그렇죠, 중요한 것 그 같아요. 조기 발견이 네. 제일 중요한 거죠. 네. 네. 지금까지 이제 한국인의 국민병 당뇨에 대해서 이제 최수봉 교수님께 말씀을 잘 들어봤는데 저희가 오늘의 치료법 한번 정리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슐린 펌프 치료는 당뇨 초기에 시작할수록 치료 효과가 좋다. 인슐린 펌프 치료는 한국인 비교적 마른 체형에 맞는 맞춤형 당뇨 치료법이다. 췌장을 회복을 시켜서 당뇨의 원인을 치료를 하고 안정적인 혈당 유지로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고 치료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인슐린 펌프 치료는 수술이 아니다 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최수봉 교수님께 저희가 당뇨를 어떻게 조금 관리하고 예방하고 치료를 해야 하는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봤는데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한 당부 말씀 좀 들어볼까요? 네. 당뇨병 글쎄요. 당뇨병 환자들이 아는 것만큼 뭐 건강해집니다. 그거는 의사도 많이 알지만은 특히 당뇨로 피해 보는 당사자도 아주 잘 알아야지 치료가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게 얼마나 맞는 말인지 모릅니다만 좀 막가도 생각하는데 보면은 환자 자신이 자기가 나빠진 걸 확실히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믿어야 됩니다. 그 우리 몸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치료하는데 좀 나빠지면은 그 나빠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료의 주체자로서 좋은 치료 방법을 스스로 선택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어렵겠지만은 네. 이런 방송을 통해서 그런 능력 빨리 알아서 당뇨병 합병증이나 당뇨병 피해를 아주 적게 보고 빨리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 네, 저희 방송은 건강상식에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방송 중 알려드리는 정보만을 믿고 치료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하며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